가진 것 없는 살림에 평생 땅에 기대 살아오셨다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그 긴 세월 동안 두 분에게 손은 가족과 다를 바 없었다고 했다. 다섯 남매를 모두 무사히 공부시킬 수 있었던 것도 소들 덕분. 게다가 구지역이 김포 전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만 수백억 대의 피해가 발생한 2년 전의 구제역 파동. 주변 마을 전체의 소가 피해를 입는 와중에도 이거 구제역이들 지나갔어. 그거 안 치르고 이 애들이 얼마나 역사가 깊은 애들이 여기 다 쓸었어. 이 장내 꼬모도 몇백 마리 다. 그래서 다시 한번 품어보는 희망. 할아버진 젖병을 들고 나섰다. 지금 어디 가시죠? 우유죠. 우유 때문에. 모유 때문에. 전 목장이. 목장 쪽으로요? 삼순이를 위해 직접 젖 동량까지 나선 할아버지. 수확을 불과 한 달 앞두고 한창 손길이 필요한 포도밭. 하지만 할머니 역시 삼순이의 식사 때만큼은 절대 놓치는 법이 없다. 틈틈이 짬을 내 삼순이 관절 운동까지. 그렇게 온종일 삼순이를 향해 있던 손길은 하루에가 다 저문 후에도 변함이 없었는데 외양간에 모기장까지 설치한 후 20kg이 넘는 삼순이를 직접 안아 옮기시는 할아버지. 여든의 할아버지에게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 더욱 어둠이 짙게 깔린 자정 무렵의 외양간. 이번엔 할머니가 삼순이의 곁을 찾아오셨다. 다시 한번 젖병을 물리는 할머니. 젖을 많이 먹어야지. 그래야 건강하게 얼른 일어나지. 그리고 새벽 할머니의 발길은 또 한 번 이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틀의 시간이 지난 후 외양간이 다시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아, 그저께 보고 오늘 보니까 아주 좋아졌는데 뭘 뽀얘졌는데. 이 사람은 큰 보물이야. 할아버지 얼굴에도 다시 생겨난 웃음. 그러고 보니 요 녀석 다시 발길질을 시작했다. 우유를 빠는 힘이나 의지도 이틀 전보단 분명 강해진 듯 보였는데 이날 아침 식사만으로 삼순인 우유병 두 개를 비웠다. 여기에서 저는 경사라고 생각하고 네. 예, 차후도 얘가 잘 클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경사예요. 축복입니다, 이 개구리.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왕석에 그냥 잘 자랐으면 좋죠. 우리 동 불황민들은 그냥 희망이지 그요. 그런데 그날 오후 안타깝게도 삼순이의 상태가 다시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다. 옆에만 가, 이제 근처만 가도 깜빡 꺼져라. 아이고 아이고. 확연히 약해진 아이고, 숨소리. 동네 가면 안 되나? 어느새 눈에선 눈물까지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요청에 따라 삼순이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 기형 탓에 생존 확률이 몹시 희박하다고 했지만 마지막 희망으로 찾은 병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삼순이의 상태는 검사를 모두 마친 후 할머니는 더욱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지금 상태부터 정신이 돌아오는 것도 사실은 좀 확답드리기가 어렵고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삼순이가 약해지고